진 아빠 숫자 한번 세보자. 1부터 세보자. 1부터 시작. 1 2 5 6 그 다음 어떻게 하면 9 다음에 10 어떻게 쓰는 거야 지금? 앞에 1에다가 0. 왜 그렇게 되는 거야? 9 다음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다시 뭐가 돼? 10. 0이 되고 그 앞에 뭐 써주는 거야? 1. 1. 그럼 1 또 10부터 센다. 11. 12. 19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20. 9 다음에 있어 없어? 20 어떻게 쓰는 거야? 20은 앞에 1에다가 뒤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9는 다음이 없어서 그냥 2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9는 다음이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 10. 다시 0으로 되고, 그지? 앞에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2부터 1 올려서 2로 해주는 거지. 또 해보자. 20 다음.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7. 28. 29. 29 다음 어떻게 해야 돼? 30. 9 다음에. 어? 30은 어떻게 쓰는 거야? 앞에 3에다가 뒤에요. 뒤에요? 왜 그렇게 쓰는 거야? 9는 다음이 없으니까 다시 0으로 돌아가고 앞에 3을 붙여주는 거야. 9가 0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걸 대신 올려주는 거지. 응. 맞지? 자 그러면은 계속했어? 그래서 이제 90이 됐어. 90. 90 다음에 해봐.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100은 어떻게 쓰는 거야? 100에다가 0 두 개. 그렇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9는 기회가 없으니까. 뒤에 없으니까. 0 두 개를 붙이고. 0 되고 99에서 뒤에가 빵이 되고 안에 앞에 하나 올렸어. 근데 앞에서 9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이 되고 앞에 다시 어떻게 해주는 거야? 1을 새로 만들어준 거지. 다시 지훈이가 얘기해봐. 99 다음에 왜 100이라고? 1을 새로 만들어줘. 얘가 집중형인데. 집중형 흐트러졌어. 9는 다음이 없으니까 0으로 했어. 0을 해주고 없다는 1을 붙여서 그치. 99에서 그렇지. 99에서 맨 뒤에 9가 0이 되고 앞에 거 하나 올려줘야 되지? 그 앞에 거가 9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또 천부터 이게 아이들한테 말을 시켜주는 게 사실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도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표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알았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우리 지훈이한테 우뇌형 인간들은 머리로 알았지만 그거를 말로 잘 표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빠랑 지훈아 말로 가. 안녕.